콘텐츠 썰프는 미팅. 안녕하세요. 컨설팅의 김태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K-콘텐츠. 이 K-콘텐츠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다방면의 투자가 필요하겠죠. 최근에는 콘텐츠 제작을 위한 기술적인 면에도 많은 투자가 일어나고 있고, 또 적극적인 투자를 받는 만큼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K-콘텐츠에 어떤 기술이 활용되고 또 어떤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융복합 콘텐츠. 최근에는 K-콘텐츠 기술적인 면에도 많은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버추얼 아티스트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버추얼 스튜디오가 계속 진화할 것이다. 버추얼 프로덕션의 끝은 촬영의 종원이라고 보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요. 부럽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눠주실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디어 산업 전문가이자 이제 콘텐츠가 전부다라는 트렌드 북을 이제 매년 내고 있는 작가 노가영입니다. 다양한 실감난 어떤 기술들이 이제 콘텐츠에 이제 제공이 되기 시작했고, 네. 그래서 새로운 창작물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ICT 기술과 콘텐츠의 만남, 융복합 콘텐츠 이렇게 부르는 것이 최근에 와서는 이제 굳어지고 있는데, 맞아요. 이 융복합 콘텐츠는 왜 최근에 와서 주목받기 시작했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콘텐츠와 콘텐츠 또는 이제 콘텐츠와 기술 또는 그냥 미디어가 아닌 제3의 산업에서 콘텐츠와 이제 결합되는 움직임이 있으니까 이제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콘텐츠의 어떤 융복합 트렌드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 뭐 하이브리드다 혹은 뭐 크로스오버다라고 이야기됐던 것들. 그러니까 2000년도 초반에 이제 미국의 금융회사죠. 메릴린트라는 회사가 마블 코믹스를 찾아가서 코믹스를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제안을 한 거죠. 이제 그 순간이 바로 종이 만화책과 영상과의 컨버전스. 그래서 실은 저는 마블 영화의 시작도 이 융합 콘텐츠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목받기 시작한 거가 8K라는 거가 일반화되면서 8K가 일반화되면서 4K부터 8K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화면의 어떤 해상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눈속임을 당한다라는 이제 표현을 쓰곤 하는데, 아, 그것이 마치 가짜인 걸 알지만 진짜인 것처럼 느껴지는, 네, 속임을 당하는 순간이 느끼는 거죠. 가끔 저희가 만지기도 하잖아요. 네. 네네. 사실상 기존에는 이제 뭐 AR이다, VR이다 퀄리티가 좀 낮은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과거에는 이제 CG가 거의 모든 그래픽 기술의 일반적인 어떤 명칭으로 사용이 됐었는데, 네, 최근에 좀 더 세분화됐습니다. 뭐 AR, VR, MR. 가상현실이다, 메타버스다 이런 것들이 일반 대중에게도 비로소 이제 와닿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쉽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융복합 콘텐츠라고 하면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한 CG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블루스크린이라고 하는 푸른색 천 같은 걸 둘러놓은 다음에 이후에 이제 합성을 한다거나 있지 않은 어떤 것들을 이제 그려넣는 형태로서 이제 CG 기술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데, TVN 드라마 최근에 이제 환원 같은 작품들도 있었고. 네, 맞아요. 비빙의 이제 오리지널 콘텐츠인 유미의 세포들, 뭐 3D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 이제 등장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는데, 연애의 룰보다 유미의 룰이 우선이다. 전문가로서 기억에 남는 영화 CG 어떤 영화일까요? CG다 아니면 VFX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식상하지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작품이 2009년도 제임스 카메론의 바로 아바타입니다. 매니저 헬프. Up there beyond that fence, we have an indigenous population called the Na'vi. 아바타가 개봉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헐리우드 이 CG 업계에서 이제 금기시 되던 거가 있었거든요. 실제 사람과 디지털 캐릭터를 한 화면에 담지 않는다라는 거. 심지어 둘 사이에 서로 터치를 한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였죠. 퀄리티의 문제도 있지만 굉장히 복잡 다단한 어떤 그 작업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작가님 아바타 기억하시겠지만 이 후반부에서 이 그 나비족 여전사가 실제 인간인 잭 설리를 구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한 화면에 동시에 담기고 심지어 그 여전사가 이 잭 설리를 이렇게 안는 장면. 그 순간 정말 지구상에 있었던 CG의 금기는 그냥 너무 멋지게 깨진 거죠. 네. 제임스 카메론이 거기서 다시 한번 I'm the king of the world라고 이렇게 되는 거군요. 내가 세상의 신이다. 네, 금기됐던 걸 내가 다 깨버리고 새로운 형식의 어떤 CG의 기술을 전 세계인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자, 제가 앞서 이제 자꾸 CG라고 했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VFX 벌써 이제 과거 사람과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인 사람의 어떤 용어의 차이가 거기서 느껴지는데, 최근에는
버추얼 스튜디오라는 것을 이제 도입을 해서 네, 그 과정 자체를 이제 혁신적으로 이제 바꿔내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 버추얼 스튜디오와 CG의 어떤 차이점 같은 게 있나요? 한 시점에서 조금 정의를 해보자면 LED 월이라고 하는 이 벽 앞에서 촬영하는 그 전반적인 제작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래서 여기서 또 재미있는 지점이 게임사들이 게임 엔진들을 끊임없이 필름 메이커들한테 보여주면서 우리의 게임 엔진으로 너네의 영상 수준을 이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어라는 거를 이제 어필을 해온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현 시점에서는 에픽게임즈라는 글로벌 굉장히 유명한 게임 개발사의 언리얼 엔진이 가장 각광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과거의 CG는 사람이 연기를 한 뒤에 후반작업으로 배경을 그 안에다 씌우는 거라면 네. 최근에 이제 버추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배경 속으로 사람이 들어가서 직접 연기를 하고 그것을 이제 화면에다 담아내는 거다. 맞아요. 비슷한 맥락이고요. 후반 작업이 아예 없다는 거죠. 촬영 현장에서 VFX의 대부분이 그냥 끝나는 거. 배우들은 연기하기 훨씬 편하겠네요. 훨씬 몰입감이 훨씬 더 좋을 그렇죠. 것 같아요. 빈 공간에서 네. 마치 저기 괴물이 있는 것처럼 막 연기를 했던 거라면 이제는 영상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그런 것들이 보여질 테니까 네네, 실감나는 어떤 연기를 할 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구분은 되지만 사실상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는 거죠. 이제 2019년, 2020년 넘어가던 때 이제 디즈니 플러스의 만달로리안 같은 작품의 경우에 그린 스크린 촬영 방식과 이 버추얼 스튜디오 촬영 방식이 한 5대 5 정도 이렇게 아마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We can have game engine real-time render and video wall technology coming together and getting to partner with Jon Favreau to make his ambitious vision a reality. It's really a game changer for filmmaking. 촬영을 하는 일정 혹은 효율성, 금액 이런 맞습니다. 것들 이제 따져봤을 때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이냐 이걸 네, 이제 가지고 네. 이제 공존하는 기술이지 어느 기술이 하나가 다른 기술 하나를 몰아낸 그런 기술은 아니다. 맞습니다. 버추얼 스튜디오 소개를 해주시는데 문득 우리 옛날부터 버추얼 스튜디오 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선거 방송이라든지 혹은 홈쇼핑에서 여행 상품 팔 때 네, 맞습니다. 배경에다가 화면 띄워놓고 하잖아요. 네, 그것도 일종의 버추얼 스튜디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네, 자 그렇다면 이 버추얼 스튜디오가 최근에 와서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이제 디지털 플랫폼들이 과잉 공급됐잖아요. 플랫폼들이 과잉 공급되면 자연스럽게 콘텐츠의 제작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렇죠. 근데 콘텐츠의 제작 수요가 늘어나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조금 더 효율적인 제작 방식, 이코노미컬한 제작 환경을 이제 원하는 니즈가 강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종의 제작 환경의 컨베이어 시스템이 이제 새롭게 이제 재편이 되는 뭐 그런 시기가 된 거군요. 그리고 이제 뭐 사이파이라든지 아니면 판타지라든지 이런 어떤 미래형 콘텐츠를 제작하는 환경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변했고요. 기존의 어떤 시스템의 문제점이기도 했지만 스튜디오를 지었다가 붓고 지었다가 부수고 이게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비효율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환경이라든지 ESG 경영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날씨의 변화. 사실 네네. 날씨 변화가 굉장히 예민하시더라고요. 네, 제작비거든요, 그게. 특히나 이제 여름 배경으로 찍고 있다가 이 시간이 길어져서 겨울이 되면 배우들 겨울인데도 반팔 입고 찍는 현상들 벌어지고 주변에 이제 풍경들이 변하니까 위험 요소를 없앨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점이 있는 거고. 그럼요. 자, CJ E&M 역시요. 파주 CJ E&M 스튜디오 센터에 이 버추얼 프로덕션 스테이지를 개관을 했습니다. 벽면 360도, 천장까지 모두 대형 LED 스크린으로 만들어진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삼성전자의 마이크로 LED 기술을 적용한 세계 최초의 버추얼 프로덕션 스테이지로 메인 LED 월이 무려 지름 20m, 그리고 높이가 7.3m의 국내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VP 스테이지는 LED 월에 직접 배경을 띄워놓고 촬영할 수 있는 제작 스튜디오입니다. LED월의 배경을 띄워놓고 촬영한다는 것은 배우들이 직접 현장을 보면서 촬영할 수 있다는 것이고 영화 드라마뿐만 아니라 XR 콘텐츠, 커머셜, 광고 등 거의 모든 영역의 콘텐츠의 제작이 가능합니다. 최고 수준의 제작 인프라가 집약된 VP 스테이지에서 K 콘텐츠가 한 번 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정말로 K 콘텐츠의 세계적인 이 약진, 그 배경에는 이런 기술적 투자가 또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CJ E&M 버추얼 스튜디오 시공간 제약을 초월하는 제작 인프라를 통해서 웰메이드 IP 양산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K 콘텐츠 제작의 새로운 메카가 될 것으로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융복합으로 탄생하게 된 콘텐츠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바로 버추얼 아티스트들의 등장입니다.
이것 역시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라고 할 수 있겠죠? 버추얼 뭐 인플루언서인 로지라든지 CJ ENM에서 제작하고 있는 이제 한유아 같은. 제가 지금 현재 인스타그램에서 버추얼 아티스트를 세 분 정도 팔로워를 하고 있는데 네. 한유아 씨는 뭐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CJ ENM 그리고 이제 게임사죠. 이제 스마일 게이트 그리고 이제 시각 특수효과 이제 회사인 자이언트 스텝 이 세 기업이 이제 공동 제작한 버추얼 아티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난 2월에 YG 엔터테인먼트의 계열사인 YG K+에서 전속 계약을 맺고 얼마 전에 또 I Like That이라는 신곡이 나왔는데 공개 5일 만에 뭐 600만 뷰 이상이 나왔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단순히 버추얼 아티스트에 대한 호기심만으로 그렇게 수치가 나올 수는 없거든요. 네. 굉장히 빠르게 시장 반응이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미래는 버추얼 아티스트의 시대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해보게 되는 게 네. 노광 선생님께서 세 분의 버추얼 아티스트를 팔로우하고 있다고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네, 제가 지금 현재 인스타그램에서 버추얼 아티스트를 세 분 정도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아예 존칭을 쓰시는 거 보니까 대단한 어떤 존재감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계속 한유아 씨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버추얼 아티스트가 컨텐츠, 미디어 시장에 미칠 영향 조금 예상해 주신다면 버추얼 아티스트는 이제 세 가지 모델로 진화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뭐 가수라든지 뭐 모델이라든지 대표적으로 이제 한유아 씨 같은 분들을 이제 버추얼 휴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실제 인간을 모델링해서 이제 토크까지 가능한 이제 AI 휴먼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깊은 상담이나 컨설팅까지 할 수 있는 메타 휴먼이라고 하는데 메타 휴먼. 네네 이 세 가지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고 실사와 애니메이션의 경계가 지금도 이미 무너지고 있지만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것으로 생각이 돼요. 디즈니라든지 픽사 스튜디오처럼 캐릭터 개발 능력이나 상품 개발 능력이 압도적으로 탁월한 이 전통적인 스튜디오가 다소 부족한 이제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캐릭터 애니메이션보다는 하이퍼 리얼리즘 애니메이션 쪽으로 조금 진화해 갈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하이퍼 리얼리즘 애니메이션은 어떤 거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실존 인간을 모델링해서 작업하는 거. 대표적으로 뭐 혹성 탈출이라든지 아바타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K 콘텐츠인 승리호 같은 네.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자본 시장은 더 싼 것으로 이제 선호하게 되기. 싼 것으로 가고 어떤 것이 더 돈을 더 많이 벌어주느냐.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버추얼 아티스트들의 등장 자체가 기존에 저희들이 지금 끌어가고 있었던 최장 기간의 강도 높은 이 R&D 시스템, 이 그 아이돌을 육성시키는 이 시스템도 약간의 변화의 방향으로 틀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고 또 그것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시간적인 어떤 제약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네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패러럴하게 가겠지만 조금 다른 방식의 어떤 시장 자체가 새롭게 나온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공연 무대도 참 여러 가지 어떤 기술들이 접목이 돼서 다양한 볼거리들을 보여주고 이제 세상을 떠난 어떤 그런 아티스트들을 그 CG로 이제 불러내서 네, 같이 이제 공연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또 보여주기도 하는데 어디에 가장 많이 이 도입이 될까요? 이 기술들이 언택트와 관련된 공연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언택트와 관련된 AR, VR은 물론이고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아티스트들을 콜라보 무대를 만든다든지 그런데 대중들한테는 자연스럽게 약간 한 단계 위에 공연 문화 예술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특히 이제 시즌 2 같은 경우에 440만 명 정도 관객들이 들어오셨으니까 완전히 탄탄하게 입지를 다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케미컬 브라더스 같은 이런 영국의 테크노 그룹 들의 무대를 보고서 이렇게 부러움을 표현하고 했는데 K-콘이나 K-콘텐츠 같은 그 공연들을 보게 되면 전 세계가 우리를 이제 주목하게 되는 그런 어떤 리더의 입장에 올라왔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이 버추얼 스튜디오라든지 또 버추얼 아티스트 그리고 공연 외에도 이 ICT 기술을 이제 활용한 융복합 컨텐츠가 다양하게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실감 나는 현실 기술이 컨텐츠에 접목되는 것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걸까요? 두 가지 관점을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창작자 관점과 이제 일반 대중의 관점인 건데 창작자들한테는 내가 상상만 했던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기술적인 환경이 만들어졌고 경제적으로 약간 비용 감축이 되면서 경제적인 토대까지 더해졌다라는 거죠. 저희 같은 소비자들은 그 잘 만들어진 콘텐츠를 그냥 즐기면 될 것 같고요. 촬영 준비를 하면서 갑자기 떠오른 뮤직비디오가 에어로스미스의 어메이징이라는 뮤직비디오였는데 뮤직비디오 나오는데
꽤 오래됐는데요. 30년 정도 됐는데 오늘 작가님이랑 제가 이야기한 이 모든 어떤 기술들이 거기에 다 녹여져 있더라고요. 뭐 AR, VR, 그리고 메타버스, 그리고 캐릭터 얼굴들을 바꾸는 이제 모디피케이션까지. 네. 제가 이제 그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생각한 거는 우리 이제 인류는 비욘드 리얼리티에 대한 탐구하고 가보고 싶은 이 본성 자체가 있는 것 같아요. 인류가 달에 가기 이미 수십 년 전에 달나라 여행이라는 영화가 제작이 됐었고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자 하는 어떤 창작들의 욕망이 있다라는 거. 궁극적으로 왜 이렇게 자꾸 메타 휴먼이나 AI나 가상현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느냐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인간이 신이 되고 싶은 욕망 때문이다.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서 만들어내는 것. 이건 이제 신의 영역이잖아요. 인간을 창조한 것이 이제 신이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네. 갑자기 이렇게 인문학적 담론으로 넘어가 좀 무섭네요. 통합 아닙니까? 네. 융복하고. 네, 융복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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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서 잠깐 빠져나와서 네. 다시. 향후에 어떤 기술이 더 접목이 될 수 있을까요? 상상력을 네. 한번 발휘해보죠. 저는 Virtual Production의 이 끝은 이 촬영의 종언이라고 보거든요. 결국에는 LED 월드 필요 없이 내 데스크 앞에서 컴퓨터 앞에서 모든 콘텐츠가 완성되는 거. 그게 실은 모니터 안에서 모든 콘텐츠가 제작되는 거. 그러면 이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배우라는 직업은 없어지는 건가? 감독과 VFX 전문가들만 남는 건가? 이제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시대에서는 이제 배우들이 각자의 연기 데이터를 파는 세상이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런 배우라는 직업보다 더 고부가가치가 있는 과거에 찍어놓은 영화에서 데이터 가져가면 되니까 배우들을 보시면 약간 위험한 발언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위험하지만 부럽습니다. 네. 그런 어떤 촬영의 종언 네. 일리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최근에 제가 게임업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란 게 전 세계에서 교향악곡을 작곡할 수 있는 대부분의 작곡가들이 게임음악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지구상에서 가장 부가가치와 높은 연봉을 주는 것이 게임업계랍니다. 게임업계였기 때문에. 그래서 네네. 우리도 TV에서 확인하지만 대한민국의 내노라는 몸값 제일 비싼 영화배우, 모델 같은 분들이 다 게임에 맞아요. 그 광고를 찍고 광고 많이 하시죠. 찍고 계시거든요. 네네. 정말 탑스타 중에 탑스타들인데 어떤 평론가는 언젠간 세상이 영화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선생님이 이야기를 드리니까 언젠간 모든 것들은 다 게임이 되겠다라는 생각도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또 캐릭터가 움직이는 영화가 또 네. 등장하기도 했었으니까 네. 상상하는 것보다 미래는 언제나 더 놀라운 변화들을 보여줬으니까 또 상상과 함께 또 다가올 미래를 또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려보는 것도 큰 어떤 희망이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설명해 주신 이런 어떤 기술 간의 어떤 협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융복합 네, 기술의 네. 어떤 시대 이외에 진행이 되고 있다거나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결국에는 실은 이 기술의 흐름 자체는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주도하고 있다는 거죠. 네.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제조업의 어떤 과거의 흐름을 벗어나서 완전한 IT 서비스 앤 매니지먼트로 경제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넷플릭스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IT 구독 경제인 거죠. 사실상 이 미국 자체가 세계 영상 산업까지 지금 쥐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어떤 미션은 뭘까라고 본다면 어떻게 전략적으로 명확하게 탑티어 파트너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본다면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K-콘텐츠 콘텐츠 르네상스를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와 창작자의 어떤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어요. 기술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창작자들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이제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거. 기술은 계속 움직이면서 콘텐츠에 더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ICT와 콘텐츠의 만남, 융복합 콘텐츠라는 새로운 영역에서 CJ E&M은 버추얼 스튜디오를 설립했고요. 또 버추얼 아티스트를 탄생시키고 AR을 접목한 새로운 형식의 콘텐츠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이 융복합 콘텐츠의 또 한 번의 콘텐츠 르네상스를 만나게 되길 기대해 봅니다. 선생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컨설팅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